유성 씨 증거 조작 사건 속보입니다. 국정원은 유성 씨 재판에 세 건의 위조 문서를 제출했는데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선족 동포 김은하 씨는 이 세 번째 문서를 위조했고 더 중요한 이 두 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서를 위조한 또 다른 중국인 협조자의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조선족 동포로 보이는 54년생 김모 씨입니다. 뉴스타파가 검찰의 기록에서 찾아냈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조차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허룽시 공안국의 직원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인 결과 그런 인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의문투성이의 이 협조자에 대해 중국과 사법 공조를 통해 간접적인 조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중국 측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이대로 맡겨두면 사실상 영구 미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위조된 유성 씨 출입경 기록입니다. 이후 추가로 위조된 문서들은 모두 이 출입경 기록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사법사상 유례 없는 증거 조작 사태가 시작됐던 핵심 문건이지만 검찰은 이 문서를 위조한 협조자 신원만 파악했을 뿐 아직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기소 중지를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 이 문서 위조 관련 피의자는 소재불명의 김모 씨. 우리 나이로 60살입니다. 구속기소된 국정원 김보영 과장의 진술을 통해 신원을 파악했지만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민변이 고발할 때의 혐의인 국가보안법상 날조가 그대로 적용된 채 기소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근 변경된 공소장에서 김 씨가 허룽시 공안국 회신 문서도 위조해 김 과장에게 넘겼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0월 말 허룽시 공안국의 유 씨 출입경 기록의 실제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양주재 한국영사관에서 보낸 공문 팩스 역시 김 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김 씨에게 팩스 발송 시간을 알려줘 허룽시 공안국 내부 책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공안국 내부에서 협조자 김 씨가 빼돌렸다는 팩스는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당시 허룽시 공안국 담당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신명대사관에서 이거 진짜냐고 요청했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고. 어떻게 된 일일까?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공안국 내부 직원인지 어떻게 문서를 위조하고 빼돌렸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팩스 가로채기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추정으로 공소 사실을 적시했다며 당시 뉴스타파 보도를 반박 증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모 씨가 실존 인물인지조차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타파는 60살 김 씨가 허룽시 공안국에서 일하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전화가 많이 왔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증거 조작의 피해자 유우성 씨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설사 1, 2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해도 자기네 부서에 있는 도장조차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공증을 하나의 그 서류에 두 개의 도장을 찍게 못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하나의 도장을 두 개를 다 찍었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허룽시 공안국 내에 한국 정부 당국의 협조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중국 당국도 확인해 나섰지만 그런 사람이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동생이 중국에서 그 하룽시 공안국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갔을 때는 처벌받은 사람들 없었고 거기서 아예 떼든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뭐 일괄적으로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도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증거조작 수사팀 관계자는 김 씨의 신원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김 씨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검찰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협조자 김 씨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한국에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면 중국 당국의 협조를 받아 위조 경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발효된 한중 형사사법공조 조약입니다. 상대 국가의 동의가 있다면 사법 관계자를 파견해 증거 취득 대상자를 직접 신문하게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유우성 씨 관련 중국 문서 위조 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사법 공조 요청을 받은 나라는 요청국이 원하는 증언을 얻거나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사법 공조 과정에서 직접 중국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김 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절차에 따라 출입경 기록 입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에서 회신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당시 사법공조 요청에는 성명불상자라고 기재됐을 뿐 검찰이 확보했던 나이와 이름 등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에 보낸 사법공조 회신을 통해 자료가 부족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다며 한국에서 관련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면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기소 중지한 뒤 신병 확보 전까지 관련 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유우성 씨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결론을 낸 검찰이 실체가 규명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어차피 제식구 건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검찰 담당 수사 검사라든지 공판 검사가 관여됐다는 게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싫은 거죠.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것이다. 국정원 김보영 과장이 검찰 조사를 앞둔 협조자 김원아 씨에게 위조를 적극 부인하라며 남긴 말입니다. 더 감추고 숨기기 전에 상설 특검 등을 통해 또 다른 협조자 김 씨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다면 증거조작 사건의 진실은 그들의 바람처럼 파묻혀버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